예쁘게 쫑쫑. 고추를 또 좋아하시고. 도미 말린 거. 저의 소울푸드. 이렇게 싹. 야, 이거지. 고급이다. 확실히 고급이다. 아,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예쁜 패션을 봤어요. 롤러장에서 방금 온 거 아니죠? 뭡니까? 차를 엄청 드시네. 차를 좋아하시네요. 목련차를. 궁금해. 아, 차를 마시는구나. 저는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달달해요, 저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무차를? 아, 무말랭이 차? 되게 붓기 빠지고 좋아요. 무말랭이 차. 아, 좋다. 아, 좋다. 뭘 드실까? 아, 진짜 궁금해요. 일을 일식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루틴처럼 그렇게 오래돼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음식이 정말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드시는 건가요? 그렇지. 엄청 많이. 그러니까 완전히 배부를 때까지. 딱 한 끼 나에게 주는 선물로. 네. 와. 고기로? 과일 좋아하시네. 고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풋고추 되게 좋아해요. 못 지나가요. 뷰티 보세요, 뷰티. 팩도 종류별. 여기는 이제 팩 칸. 마스크 팩. 단백질 칸, 뷰티 칸, 시트러스 칸. 뷰티 칸 너무 탐난다. 어떤 거 하실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레몬은 좀 약간 이렇게 으깨져야 돼요. 메뉴가 지금 뭐가 나올지. 요리하신다, 이제 요리하신다. 전볼까? 쪽파죠? 쪽파. 쪽파. 네. 전을 하실 건가? 뭐 하시죠? 이렇게 예쁘게 쫑쫑. 고추를 또 좋아하시고. 레몬은 사랑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레몬 있고. 다 끝났다. 아, 그냥 끝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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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죠? 찜기 꺼내느라고. 아, 대나무찜. 뭐지, 뭐지? 뭐지? 야, 뭐지? 짜짜짜짜짜. 청주 조금 넣으시고. 오케이. 이제 끓어야 되니까. 아, 끝난 거예요? 아, 끝났어? 자, 그러면 주인공 입장하겠습니다. 주인공 입장. 딴딴따단. 누구예요, 공격자? 누구예요? 딴따단. 네. 도미 말린 거. 저의 소울푸드. 야, 건조 도미. 너무 좋아요. 와, 대박. 너무 좋아요. 이거 손질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덜 말른 맛없어. 잘 말라야 돼. 여기 이제 까네요. 아, 이게 깔려고. 아하. 다 나왔죠. 오, 엄청 크네. 와, 진짜 크네, 동이. 이거 한 5자 돼요.
뭐 저 정도 사이즈는 구하기도 쉽는데. 사이즈 크다. 요 위에 레몬. 레몬을 또 이제 올려주시고. 고추. 그대로,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그대로 스며들게끔. 간을 많이 한 요리보다는 그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촉촉해지죠. 반건조에 빠지면요, 다른 생선 못 먹어요. 맞아요, 반건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반건조가. 자,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애주가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안주 중에 제일 좋아했던 안주가 그 도미찜, 그러니까 그 찢어서 참기름 찍어 먹는 그 찜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이제 그게 그립고 해 먹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짜자자잔. 궁금하다. 궁금해. 자, 오픈합니다, 여러분. 아, 궁금하다, 궁금. 와, 대박. 와, 대박. 비주얼이 무슨 일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산신령이 이렇게 내려다 주신 거 같아요. 너무 고급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야, 이거지. 고급이다. 확실히 고급이다. 뼈는 조금 발라줘요. 이거는 치우고. 모든 음식이 왜 따뜻할 때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이거는 차가워야 맛있어. 차가워야 맛있어. 어머, 진짜? 이게 말라야 확실히 쫀득거리거든, 더. 물 말아서 밥 말아가지고. 그렇죠. 그거 맞아.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이제 여기서. 이거 뭐야? 뭔가요, 이거? 참기름하고 예. 마늘, 소금 안 들어가요. 소금 안 들어가요. 어우, 고소해. 냄새 고소하게. 야, 이거 진짜 아침도 먹었다. 요 위에 레몬을 또 이제 올려주시고. 조금 떨어뜨릴까? 이렇게 쪽파죠? 쪽파. 네. 쪽파. 딴 거 들어가는 게 없어. 그냥 순수하게 이 맛으로. 네네. 반건조 도미찜 완성이 됐습니다. 야하. 요리는 센스야. 윤기랑 촉촉함이 느껴지죠? 이거 진짜 초고급이다, 초고급. 진짜 초고급. 짠짠. 김치. 유서 깊은 김치. 짠짠. 오. 어떤 김치요? 어? 진짜요?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얄무김치. 유서 깊은 김치래서 김치 시리즈.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 이렇게. 어머님이 주신 거, 어머님? 뭐 마당에 내가 볼 때는 뭐. 파묻었던 김치. 그런 거 같은데. 색깔 좋다. 토로텔 김치. 아, 토로텔 김치예요. 유서가 엄청 깊네요. 전문가, 전문가. 여기 김치 못 따라가지. 저도 약은 약사에게, 음식은 전문가에게. 그렇지. 또 김치 장인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또 뭐가 또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푹 우려낸 갈비탕. 와. 와, 갈비탕. 나무갈비탕. 맛집이죠? 맛있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갈비탕. 그러면 오늘 맛집 정보까지 오늘 나옵니다. 정보가 많아요. 지금 적잖아요, 차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100그릇. 네. 늦게 가면 못 먹는지. 원래 포장 안 해줘요. 원래는 안 해줘요.
제가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음식을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 대신 맛집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도 경쟁력이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이 대중성 있을 수도 있대.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내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맛의 감각이 엄청 뛰어나시기 그렇죠. 때문에 1등 못할 이유가 없죠. 저희 편스트랑은 메뉴 대결이지 요리 대결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메뉴의 대결. 네. 그렇죠.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아니 이게 하나 액자 같아. 자, 뭐부터 먹어야 되니? 현미밥. 아 완전 100% 현미밥을 드시네. 아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미쳤다. 너무 맛있다. 어머머머. 이건 뭘까요? 날아가시겠다. 너무 맛있어. 잘 드시네. 난 안 드시는 줄 알았어. 김치? 자, 유서 깊은 김치. 자, 제이 김치 들어갑니다. 제이 김치. 손으로 찢어야 제맛이지, 김치는. 그렇지, 그렇지. 어허, 잘 드신다. 1일 1식인데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드시네. 제대로, 제대로. 진짜 미식가네, 진짜.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맛 자체가 너무 산뜻하고 비린내 1도 안 나고 그냥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궁금하다. 도미 반건조 어디서 팔아요? 네, 여기 그 SS. 한국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려줘. 말려줘요? 말려줘. 아 더워. 갈비탕. 이 맛있지? 안젤리나의 매력인데요, 이게? 맛있겠다. 아, 내가 되게 물 빠진 고기 좋아해. 이거 또 나라, 또 나라. 맛있어. 저건 정말 맛있다는 표현이에요. 야, 진짜 잘 드신다. 음식 또 하나 있네, 잠깐만요. 어딨지? 아, 여기다. 또 있대. 무슨 음식이지? 한 끼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요거는 이제 메밀, 들기름 메밀국수. 아, 미리 만들어 놓으셨구나, 요거는. 아니야, 요거 사왔어요. 진짜? 와. 아니요, 이거 사왔어요. 경쟁력입니다. 맛집에 알고 있는 것도 경쟁력이에요. 저 집도 줄 서서 먹는 집이에요. 진짜 맛집만 다니시네. 저 선배님한테 맛집 리스트 받아야겠어요. 들기름.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게. 고향이 순천이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먹고 자랐던 그런 음식이라서 때때로 많이 생각나는 음식. 이거 맛있겠다. 들기름 냄새. 안에가 덜 익어가지고 살짝 딱딱한 느낌? 너무 맛있게 먹었어. 다 드셨네. 잘 먹어요. 근데 관리는 진짜 잘하시네.